라이드시티는 포용적 자원봉사에 깊은 관심이 있으며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원봉사란 무엇일까요? 자원봉사란 다른 사람, 조직 및 단체를 돕거나 공익을 위해 경제적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의식을 부여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변화를 불러오도록 돕습니다. 정신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유급 취업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는 차별금지법을 준수해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 안전하고 지원적인 근무지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포용 실행 계획과 합리적인 조정 정책이 있는지 자원봉사단체에 문의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접근성 요구사항을 전달하세요. 주차, 교통편, 화장실 등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세요. 자원봉사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자원봉사자가 되어 지역사회에 참여해보세요. 자원봉사센터 링크와 포괄적인 자원봉사 지원 소책자 정식 버전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라이드시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